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롱 잉글리시 록쌤입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서부터 제가 줌 클래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은 집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바로 제 현장 강의를 직접 영상으로 시청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저도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한 수업 내용을 온라인에다가 나중에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듀캐스트를 보면 에듀캐스트의 롱 잉글리시를 치면 거기서 사실 예전의 강의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의 단점이 바로 뭐냐면 쉽게 게을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 어차피 온라인 강의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지금 보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완강을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오프라인 수업을 나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오프라인에 가고 싶어도 걱정이 돼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실 학원 자체도 지금 오픈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아마도 그와 같은 것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현장 강의를 여러분들도 라이브로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이번에 줌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좋아. 자, 일단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고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아마 줌 클래스 듣는데 큰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줌을 어떻게 다운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의를 시청할 때는 웬만하면 랩탑이나 컴퓨터, PC, 태블릿 좀 큰 화면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스마트폰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다운을 받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해서 제가 강의가 있는 시간에 와서 수업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 2, 3, 4를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일단 줌 사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Zoom US라는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Zoom.us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Zoom 사이트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쭉 한번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고요. 그냥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나서요. 자, 누르면요. 이렇게 다운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운로드를 안 받아도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줌을 다운받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줌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줌 바탕화면에 이렇게 줌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언제나 줌에 접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호스트가 아니라 게스트로 초대받아서 제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링크 공유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링크를 그냥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바로 제 강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역시 자 구글 플레이 있잖아요. 아니면 앱스토어에 가서요. 이렇게 자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줌이라고 치잖아요. ZOM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자 줌 자 이렇게 클라우드 미팅즈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요거를요 그냥 다운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제 시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링크는 공유를 해드리면 그 링크를 바로 요 시간대에 클릭을 하시면 제가 아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강의 시간표는 월화 주목 7시 20분에 저는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오프라인 수업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시 20분서부터 8시 10분까지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빨주노초는 청취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입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패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번 달에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요 빨주노초 그 다음에 요거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역시 이 시간표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공지사항에 9월 시간표가 나와 있으니까 9월 시간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자 초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을 보낼 거거든요. 물론 제가 단체방에다가 보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제가 이 단체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루크킴이 예약된 Zoom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라고 나왔잖아.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요 버튼만 그냥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요 버튼만 클릭하게 되면 바로 어때요?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어때요?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Zoom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됐는데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약간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색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Zoom 클래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